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참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나는 언제 연애하는가. 예전에 한번 업로드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은 하나를 더 올려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제가 그 지난 줄거리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배우자 자리라 그랬죠? 여기를, 이 글자를, 합은 삼합, 방합, 육합. 네. 요때, 뭐, 삼합 중에 당연히, 요게 이제 한 글자니까, 한 글자잖아요? 그럼 세 글자가 다 못모이겠죠? 그러니까 두 글자. 두 글자. 이걸 이제 반합이라 그러죠? 그 육합은 원래 두 글자니까, 네, 나머지 한 글자 이렇게 들어올 때 배우자 자리로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여기를 충을 하면은 이거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즉 사이가 좋았다면은 나빠질 것이고, 사이가 뭐 나빠질 만한 사람도 없었다면 이제 누군가를 보고 뭐 반하게 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맞춰보셨을 텐데, 나는 안 거는 적도 많은데? 싶으신 분들 분명 있으세요. 말이 꼬이네요. 네, 분명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떤 분이 자기 사주에, 비겁은 이제 나를 포함해서입니다. 식상이 강하고, 재성도 연결이 잘돼 있어. 근데 관으로도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재성운이 들어올 때, 남자가 들어오고요. 또 식상운이 들어올 때도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재성운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관성을 생해주니까 그런 거고요. 식상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재성을 밀어버리죠? 그럼 재성도 또 얘를 밀어버리죠. 네, 그래서 그래요. 단 조건은 얘네들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을 때입니다. 부드럽게. 자,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자분 사주인데 일간이 있고 재성만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인성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색깔을 다른 걸로. 자, 비겁은 있죠. 일간 포함이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식상 지금 안 보입니다. 재성 보이시죠? 관도 있습니다. 오, 기침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안 돼. 참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코를 잡을 걸 그랬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식상이 들어와 버린다. 식상이 들어와 버린다. 그럼 재성을 밀겠죠. 뭐 위로 들어오면은 재성 밀 거고요. 죄송해요. 근데 영상 다시 찍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깥에 가족분들이 다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강행군 하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영상 종료하는데요. 지금 식상이 들어와가지고 재성을 밀어주니까 자연스럽게 관성을 밀어버리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재성이 들어올 때도 남자가 생기는 거고요. 식상이 들어올 때도 남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경우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일간이 있고, 재성. 여기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식상, 재성.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표랑 잘 보세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죠. 근데 식상이 재성을 생하죠. 아니, 여기도 식상이네요. 재성을 생하죠. 얘네 둘이서 이렇게 재성을 생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관성이 없어도 재성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들어올 때도 남자가 생기고요. 말 그대로 관성운이 들어올 때에도 이 재성에서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남자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약간 어떤 메커니즘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불리한 경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만 돼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근데 인성, 식상, 재성, 뭐 비겁, 관성, 뭐 인성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해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럼 이제 이게 식상 운이 세게 들어와서 얘를 확 밀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확 밀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여기까지 던져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한은 야 쉽지 않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자분인데 인성 뭐또뭐 할까요? 재성 인성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자분 거가 더 복잡해서 여자분 거 설명드리고 남자분들 거 설명드리면 되게 쉬워져요. 자, 인성은 비겁을 생하죠. 근데 관성은 인성을 생하죠. 자, 이러면은 조금 난감스죠. 왜 그런가 하면요. 관성이 들어오잖아요. 이사주에 관운이. 그럼 관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인성으로 빨리죠. 들어오면은 그냥 그대로 인성한테 흡수가 돼서 자연 소멸. 그래서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남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남자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제가 1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배우자 자리에 합, 뭐 삼합, 방합, 육합 또는 충할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연결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시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뭐, 일간, 비겁,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비겁, 재성, 뭐 정관, 재성, 뭐 재성.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아, 이걸 썼네요. 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출발했다. 출발했는데, 식상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식상운이 들어와서 이 재성을 밀어주게 되면은 관이 살 거고, 또는 그냥 재성이 들어와도 관을 밀어주니까 관이 살 거고, 그러면은 남자가 생기겠다. 약간 이해되시죠? 자, 근데 남자분은 더 쉽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분들은 비겁. 여기 이제 일간 포함해서요. 얘가 생하는 게 식상. 식상이 생하는 게 재성.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일간이 있는데, 식상, 재성. 이렇게 돼 있으면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그럼 언제 여자가 생기겠습니까? 여자친구가. 네. 식상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재성을 생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죠. 대단히 쉽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들어와도 식상을 밀어주니까 또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정말 쉬워요. 남자분들 거는. 근데 만약에 일간이 있는데, 식상이 없이 재또뭐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계산되시죠?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해야 되는데 식상이 없잖아요. 그럼 식상 들어오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남자분인데 일간이 있고 관만 잔뜩 있다.
관이 세다. 자, 재성이 생하는 건 관이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다가 재성을 싹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지죠. 관을 생하느라. 네. 그럼 이제 이분은, 이 관이라는 건 일간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네.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여자가 대단히, 여자친구가 대단히 잘생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오늘은 이제 십성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또 남아 있긴 해요. 아, 걔도 시간이 되면은 제가 재빠르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원활한 연애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